우리가 우리의 몸과 진정으로 소통하게 된다면, 우리 몸을 치유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가족 또는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필드에 말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계를 이루는 물질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언어, 즉 비언어적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우리 심장에 집중하는 내면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몸을 벗어나 주변 세계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장의 에너지장인 필드는 우리 주변 세계의 부분으로서 그 필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하나였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그들이 삶에서 조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을 때 좀 더 우호적이 되고 덜 공격적이며 좀 더 기꺼이 함께 어려움에 대해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 필드에 전달되고 이 필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같은 경험을 찾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장은 입자를 지배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너지장인 필드는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힘입니다. 에너지장은 입자를 지배하는 유일한 수단이죠. 입자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광자물리학은 물질의 특성은 결국 에너지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장에서 느낄 때 몸 안에서 전자기적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몸 밖의 주변 세계로 확장되는 거고요. 정말 경이로운 것은 이러한 파동이 우리 심장이 물리적으로 일으킨 곳을 넘어서 수킬로미터 멀리까지 뻗어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물방울에 주파수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물방울에 반영되면 우리는 실제로 그 물방울에서 기하학적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주파수를 감식할 수 있는데요. 낮은 주파수에서는 패턴이 덜 복잡하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패턴이 조금 더 많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발생하는데요. 지구의 기본적 파동은 초당 7.8Hz를 유지하죠. 물 에너지 패턴이 파동에 반응하여 변하는 것과 같이 지구 에너지 패턴 또한 파동에 반응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물에서 단순한 동심원 패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끔씩 진동 주파수가 일치하여 진동 진폭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공명 상태에 이를 거예요. 이 순간 중요한 한계치의 공명에서 전체 패턴이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 현상은 단지 주파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한계치 공명에 이르게 되면 전체 패턴은 아름답고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때의 패턴은 정말 아름다운 기하학적 모양인데요. 정말 완벽한 정육면체로 보입니다. 2차원의 팔면체가 있는데요. 신성 기하학이 매우 강력한 이미지죠. 단순히 이 작은 물방울들이 진동적 패턴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동이 더 증가함에 따라 이 패턴 또한 더 복잡해지죠. 우리는 이때 파동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물속의 파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년의 주파수로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바깥 둘레의 패턴이 가장 높은 수준의 복잡성에 도달하고 주파수가 다시 떨어지면 원래의 동심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감정과 감각은 진동이다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고요. 그게 뭔지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패턴들을 지니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속의 액체 크리스탈에 진동적 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완벽한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주의 법칙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본질에 대해 양자물리학 관점에서 이야기해보죠. 우리 몸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거대한 양자역학적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방도 에너지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또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25년 아인슈타인은 그의 칠판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강속의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한쪽의 방정식은 질량과 빛,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모든 것은 에너지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보죠. 우주가 있고 은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행성, 인간, 몸 안의 장기 시스템, 그런 다음 세포, 분자, 원자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더 길게 얘기할 많은 수준의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하나의 원자 안에는 전체 도시를 밝게 비출 정도로 놀라운 충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한번 바라봐 보세요. 손이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 현미경 아래에 손을 넣으면 다량의 에너지가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이든 바다든 별이든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망상의 부분은 이것들을 단단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전혀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나무 조각도 바위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특수 현미경을 통해 벽을 살펴보면 벽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벽은 매우 높은 속도로 진동하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분자가 진동하는 속도로 진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움직이지요. 우리는 진동이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동하는 우주에 있는 진동하는 존재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진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울에서 보듯이 우리가 피와 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길 바라는 거죠. 신체의 감각으로 관찰하는 모든 것이 진동적 해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귀가 진동을 청각으로 바꾸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진동을 시각으로 바꾸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코가 진동을 후각으로 바꾸기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가락 끝이 진동을 촉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진동을 감각으로 바꾼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공학자, 의사 또는 누구든 우리의 감각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의 신체적 감각으로 살도록 배워왔죠. 그러나 신체적 감각은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감각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각적 요소로만 판단한다면 태양이 매일 밤 바다에서 목욕을 하거나 땅을 파고 숨어 있다가 다음 날 아침 동쪽 해안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을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면 과학적 시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에너지로 부르는 뭔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파수 발생기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피부에 가까이 가면 적외선 에너지가 좋은 것으로 발산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의 가장 유력한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관통하죠. 모든 생각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생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을 한다는 것은 그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여 원하는 것을 우리의 정신에 매우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위대한 우주의 법칙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형태가 어떻게 창조되고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은 고유의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가시적, 비가시적인 것들은 주파수를 가지거나 에너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한한 범위의 주파수로 진동할 수 있는 하나의 순수한 에너지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개의 주파수들은 유사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 자체의 독특한 설정값으로 진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의 근원입니다. 각각의 주파수는 독특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단지 모든 것을 만드는 하나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다른 주파수일 뿐입니다. 단단한 물질로 보이는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많은 창조물 중 하나이죠. 우리의 몸은 사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정보를 변형시키는 장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보 변형을 위한 도구로서 진동을 신체적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와 감각 때문에 주파수를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등 각기 다른 지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를 통해 만드는 변형을 넘어서면 이러한 방식으로 느끼는 각각의 것들에는 진동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진동을 경험으로 해석하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주파수는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다른 주파수들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신체적 감각은 제한된 작동 범위가 있는데요. 시간이라는 망상은 신체적 감각이 인지하는 해석이 한 부분입니다. 신체적 감각의 사용 없이는 시간을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는 무한하죠. 오감이 탐지하는 것을 넘어선 경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파수를 넘어 물질로 나타나는데요. 신체적 감각을 지나서 비물질적 세계로 가는 의도적인 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과 정신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물질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죠. 정신과 감정 상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체 주파수의 한계 이상에 도달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진동을 확장하여 물질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새로운 물질적 변형이나 현실로 이동시키기 시작하는 지점인 거죠. 새로운 주파수의 진동이 우세적으로 유지되면 자연과 같은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신체적 감각은 이 새로운 주파수를 새로운 현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생각과 상상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상과 생각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우리는 신체적 감각으로 물질적으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아직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고 해도 생각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 감각을 포함하여 신체 주파수가 정신에서 창조한 것을 아직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감각은 현재 주파수나 적응된 지난 주파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파수 범위 내에서 있는 감각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하기만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정신과 상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여 그 주파수에 재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물질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여러 번 쌓여서 층을 이루어 고밀도로 보이는 특정 주파수입니다. 다시 말해 시각화, 바람, 생각, 믿음 등이 적절한 정신적 에너지로 주파수가 충분히 강해지면 신체 감각은 그것을 인지하고 촉진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적 능력은 우주에 놓여진 질서를 창조하죠. 사실 신체적 감각으로 물질화된 것을 인지할 때마다 정신적 에너지에 의한 비물질적 형태의 투사물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집중된 믿음과 감정 상태를 통한 에너지에 의해 창조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물질화 현상 과정은 신체적 경험이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쯤에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으로 창조한 것들의 진동은 그것을 관찰하기도 전에 이미 실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 특성이 없는 우주의 순수 에너지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단지 이 새로운 현실에 맞추기 위해 집중하고 그것에 맞게 주파수를 조정해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 감각이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창조하는 정신과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기에 주파수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나타나길 바라는 것의 주파수와 일치되기 시작하면 신체 감각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나타나길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탐지할 신체적 감각은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우리의 실체는 순수한 영혼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의 순수한 빛의 근원 에너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라디오와 매우 비슷한 송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현실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채널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신호를 받고 자동적으로 설정된 기본값에 맞게 바뀔 때까지 의도적으로 채널을 재설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파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비신체적 감각이나 정신, 감정적 상태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유입되는 감각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겁니다. 쾌적한 온도, 맑은 공기,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어보는 겁니다. 몇 분 동안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여 촉각이 느슨해지거나 무감각해지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체적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면 이 시간은 더 이상 여러분이 인지하는 그 무엇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감각이 완전히 이완되었음을 알게 될 때입니다. 이때 주의가 몸의 감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맞춰지면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 능력에 맞춰질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람으로 시작해보세요. 이것은 신체적 움직임과 활동에 해당하는 비물질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느낌으로써 비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가 중이라고 상상하길 원한다면 오직 그렇게 하길 원하는 바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바라는 이미지 또는 감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과 상상으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비물질적 형태 그대로 그 휴가의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없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그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연결되어 그것에 대한 감정을 가지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비물질적 주파수 범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완전히 이완되고 몰입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람을 상상함으로써 즉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의 자신에게 집중하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길게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을 때까지 평온함을 유지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여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신체적 감각으로부터 분리되어 여러분의 바람이 즉시 나타나는 비물질적 세계에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체적 감각이 이러한 변화를 즉시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파수를 재조정하고 바람의 주파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진행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우리의 신체 감각은 우리가 창조한 주파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의 방향으로 에너지를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바람은 비물질적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물질적 형태로 보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맞추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오로지 비물질적으로 나타난 창조물에 집착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들이 바람 뒤에 있는 것은 비물질적 주파수 범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감정과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돈, 큰 집, 그리고 완벽한 대인관계는 단순히 비물질적으로 나타난 것들의 투사물입니다. 이들 각각의 뒤에 있는 것의 진정한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숨은 의미는 바로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요. 우리는 사실 비물질화 현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상태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룬 느낌을 가진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것을 달성하는 감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것으로부터 원하는 감정보다 물질적으로 나타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음식을 먹기보다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어떤 그림으로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한 감정에 집중함으로써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적 에너지를 비물질적 바람을 창조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에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깊은 의미는 주파수의 에너지적 측면에 의해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에 의해 실제로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여러분의 의도를 비물질적 감정에 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와서 투사되도록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주파수와 바라는 것의 주파수가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 감각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바람이 물질적 형태로 실체가 되어 투사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